특히 1차원은 조금 쉬워요. 1차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1차원 이렇게 만들고, 일단 만드는 거 이렇게 만들고, 그죠? 배열이죠? 어레이, 일단 벡터요. 이렇게 만들고, 인덱싱, 어떻게 요 하나하나의 엘리먼트 하나하나에 접근할 거냐. 그 부분은 아주 쉽게 우리가 이제 인지가 돼요. 1차원인 경우에, 그죠? 2차원 같은 경우도 행렬의 스타일로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행과 열로 인덱싱을 한다라는 것도 R에서도 했고, 여기서도 했기 때문에, 뭐, 어려움이 없어요.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죠? 1차원, 2차원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3차원으로 가면서, 쉽지가 않은데? 이런 3차원, 여기요. 3차원 가면서, 3차원은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3차원을 만들었어요? 이게 3차원이야, 지금 구조야? 이랬을 때, 여기 요 하나의 인덱싱을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3차원, 4차원, 5차원 이렇게 막할 때.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이 하나 들어올 수 있죠. 3차원, 4차원, 5차원, 이거 꼭 이렇게 고차원으로, 이거 이런 게 있나요? 고차원? 이렇게 고차원으로 꼭 우리가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 얘기를 논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까요? 케이스도 없는데 막 고차원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케이스가 있을까, 없을까? 케이스가 있다라는 거. 케이스가 있다. 그래서 그 케이스를 먼저 좀 얘기를 할게요. 3차원인 경우, 4차원인 경우, 여기 4차원인 경우, 그 다음에 5차원인 경우, 실제 4차원인 경우 같은 경우가 어떤 부분에 4차원이 있을까? 이런 거야. 여기 지금 보시면 세 번째 줄, 여기 보이시죠? 세 번째 줄 보면 4차원 텐서를 생성하는 케이스. 내가 이미지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지 프로세싱을 많이 하잖아요. 시각, 뭐 비전을 할 때. 이미지가 두 개가 있다. 첫 번째 이미지, 사진. 두 번째 사진. 이미지 두 개가 있다. 근데 그거 둘 중에 이제 어떤 거냐 이거고. 그 다음에 하나의 이미지로 들어갔을 때 이미지를 보면은 픽셀 단위로 되어 있죠. 픽셀이라는 거 들어보세요. 픽셀 단위로 들어가 있고, 여기는 3x3의 크기, 그러니까 가로하고 높이, 가로하고 세로, 그러니까 그렇죠? 이미지의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3x3, 가로하고 세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x3의 이미지 크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고 3x3 이면 하나 9개죠. 9개로 되어 있는 그 중에 하나하나를 우리는 픽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픽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픽셀의 색상이 컬러가 들어간단 말이야. 우리가 흑백 말고 그 컬러라고 얘기했을 때는 RGB라고 하는 그 색상 코드로 해가지고 이한 셀을 셀이죠. 그거를 색상을 매겨요. RGB 이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색상을 매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픽셀 하나로 보이지만, 색깔 하나로 보이지만, 그 색상을 칠하기 위해서는 RGB의 조합으로. 그래서 그걸 RGB를 채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또 채널. 그래서 3채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다. 그래서 그런 경우일 때는 이거를 그림으로 좀 그리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지가 두 개가 있다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이미지, 그다음에 이런 이미지 두 개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첫 번째 이미지의 사이즈도 3x3. 다 크기가 이제 이렇게 3x3으로 돼 있다. 이런 얘기지. 이런 스타일의 이미지 두 개가 있고, 그거 하나가 픽셀이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픽셀이라고 얘기하고, 그 픽셀은
GB의 3 채널로 뭐 하나는 표현이 돼야 된다 라고 했을 때, 그럴 때는 몇 차원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느냐? 이게 3차원을 넘어서 4차원으로 표현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왜 텐서, 고차원, 텐서가 지금 1차원, 2차원까지 3차원부터 막 힘들어지는데 우리가 4차원, 5차원을 해야 되느냐? 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된다.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두 개의 이미지, 그 다음에 3x3의 크기, 그 다음에 세 개의 채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텐서는 바로 요렇게 그 랜덤하게 한번 구성해 볼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첫 번째 줄부터 다섯 번째 줄까지 한번 쳐보세요. 요거, 하이핌을. 그래서, 실제로 구성한 거는 구성을 우리가 MP 랜덤 함수를 줬어요. MP 랜덤 함수를 줘가지고 랜덤하게 숫자는 들어가게끔. 그래서 첫 번째 그 랜덤 함수 주면서 이게 가로 쳐서 2, 3, 3, 3, 이거. 이게 첫 번째부터,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으로 생각하는데 큰 거부터 작은 걸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미지 두 개니까 2, 그다음에 3x3의 사이즈, 그걸 3,3. 그 다음에 그한 셀로 또 들어가는 거지. 또 들어가서 그거는 세 개의 채널로 돼 있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예. 근데 그 가정이 실제로 리얼 월드에서 그렇게 쓴다 이거지. 예. 그렇게 한다면 결국은 4차원의 텐서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 정보를 담으려면. 그래서 요 다섯 번, 이제까지 텐서4D를 프린트를 한번 해보면 요런 스타일이 나와요. 요런 스타일이 이렇게 여기까지가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렇게 되어 있는 거를 딱 줬을 때 이게 몇 차원이다라는 걸 일단 알아야겠죠? 만약에 이렇게 표현됐으면 이게 numpy로 아니 그렇죠. numpy로 몇 차원이다. 앞에 다운표, 이거, 대괄호, 이렇게 네 개가 오면 4차원이에요, 무조건. 처음에 네개 오고, 맨 끝에 네 개로 끝나죠? 그러면 4차원이에요, 4차원. 4차원인 거고, 그 다음에, 요, 전체로 봤을 때, 이 위에 크게 세 덩어리가 있죠? 하나, 둘, 셋, 세 덩어리가 하나. 밑에 또 하나. 해가지고, 위에 하나가 이미지 하나를 얘기하고요. 밑에 세 개가 이 텀이, 그러니까, 얘기하면, 여기서 체크가, 여기서 요 밑부분, 밑에 부분이 이미지, 두 번째 이미지를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맨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대괄호 하면서 맨 안쪽에 세 개의 엘리먼트가 들어가죠. 예를 들면 첫 번째가 0.098, 28 이거요. 그죠? 아, 잠깐만요. 이거 옆으로 띄워놓고, 이거 따로 이걸로 설명해 볼게요. 예, 넘파이의 고차원의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거를 떠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보이면 이건 4차원이다. 그리고 끝날 때 이렇게 하면 4차원이라는 이거는 4차원이고 맨 안쪽 부분에 지금 보면 맨 안쪽 부분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요 안쪽에 엘리먼트가 세 개가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네. 가장 작은 거를 표현한 게 결국 뭐냐? RGB를 표현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가장 작은 거. 따라서 요세 개가 RGB를 표현하고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결국 요 하나가 뭐겠어요? 아까 이미지 지금 보면 여기에서 하나 퉁 있고, 밑에 퉁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이 이미지, 위에 거가 이미지 첫 번째 거고, 밑에가 이미지 두 번째 거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이미지 두 번째 거를. 예. 인덱스는 0부터 있기 때문에 이미지 0, 이미지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덱스로 봤을 때는. 그죠?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좁은 거는 가장 디테일한 표현은 RGB를 표현하는 요 부분이고, 요게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개가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아홉 개칸 중에 요한 칸이 바로 얘가 된다 이거죠, 지금. 맨 위에 칸요 부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 따라서 얘를 접근하는 방법은 똑같이 모콤마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요. 큰 것부터 접근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우리가 구성한 게, 2, 콤마, 3, 콤마, 3, 콤마, 3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가 0 아니면 1. 그러면 만약에 이미지 첫 번째, 그러니까 이미지 0번째 이미지면 여기가 0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위쪽으로 이제 가는 거야. 0. 그러면 위쪽 거. 이렇게 되는 거. 세 번째가 이제 그 실제 셀 부분인 거죠. 3 by 3이니까 얘가 행렬로 표현되고 여기가 0부터 0, 1, 2 해가지고 0부터 2까지. 그다음에 여기도 0부터 2까지 갈수 있는 범위인 거예요. 여기 두 개가. 만약에 0, 0 이렇게 되면 가장 위쪽 이미지에서 첫 번째 셀,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거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여기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0,0,0으로 했다는 얘기는 요거는 여기를 얘기한다. 거기까지 인덱싱이 됐고, 맨 마지막 네 번째가 뭐다? 네 번째가 채널 정보, 채널. 따라서 채널이 012. 012, 이거 세 채널인데, 인덱스 항상 0이니까, 0, 1, 2에 해당되는 엘리먼트의 접근이란 말이죠. 0,0,0,0 이렇게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얘는 이 놈을 얘기하는 거야. 요 놈. 그러니까, 이미 셀 쪽으로, 셀, 첫 번째 셀, 0번째 셀로 들어가서, 거기 RGB 맨 앞쪽, 요 부분을 인덱싱을 하는 게 전체 0,0,0이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여기를 또 하나씩 0,0,0의 1 그럼 어때요? 얘는 0,0,0,1은 요거는 여기겠죠. 그죠? 여기겠죠. 그죠? 그다음에 0,0,0,2는 0,0,0,2는 어디에? 여기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겠죠. 여기겠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요런 지금 4차원의 텐서가 필요하게 되는 부분이고, 요런 개념에서 인덱싱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만들고, 그 밑에 부분은 다양하게 인덱싱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 놨으니까 차근차근 이런 스타일로 되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인덱싱을 주면 어디로 접근을 하는지, 그거의 매핑 관계를 계속, 이걸 그 코딩을 하면서 변경을 시켜가면서 계속 트레이스를 한번 해보세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하면, 조금 더 익숙해질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요거를, 5차원인 경우가 또 있나? 뭐 그런 얘기가 나오죠. 5차원인 경우는 요거의 확장판으로 또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미지를 이제, 비디오 쪽으로 가게 되면, 비디오, 비전 쪽에 비디오, 움직이는 거죠. 영상. 비디오라고 하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비디오가 첫 번째 비디오가 있고 두 번째 비디오가 있어. 비디오가 다른 거야.
각각 다른 디퍼런트한 비디오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비디오라고 하는 걸로 가서 그 비디오는 여러분들이 이미지의 연속, 예, 시리즈 오브 이미지거든. 비디오라고 하는 게 시리즈 오브 이미지, 예, 이미지들의 연속판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이미지 하나를 우리는 프레임이라고 얘기합니다. 프레임, 비디오 쪽에서는 프레임. 그래서 몇 프레임이 보통 움직이냐면 최소 10개에서 30프레임, 20프레임. 그러니까 OS마다 달라요. 프레임이 돌아가면서 초당, 아, 그게 움직이면서 프레임이 와, 움직이면서 우리한테 아, 움직임을, 동영상을 보여주는 게 바로 비디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비디오가 여러 개 있고, 그 다음에 각 비디오 안에 봤더니 이미지가 여러 개 있고, 그게 이제 프레임이죠. 세 프레임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세 프레임 안에서 3x3의 이미지고, 3x3 안에 또세 채널이 있다라는 가정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이게 리얼 월드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 구조를 내가 텐서에 맵핑하고 싶다라고 하면 바로 이게 마찬가지 5차원의 텐서를 만들어야 된다. 라는 거고, 5차원의 텐서를 만들어서 요걸 실행을 시켜보면, 여러분들, 그러면 요런 스타일이 나올 거다. 이게, 요런 스타일이 나올 거다. 그래서 요런 스타일을 딱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얘가, 아, 5차원이구나. 이걸 딱 알아야 돼, 느낌이. 어, 당연히 대괄호가 다섯 개잖아요. 그러니까 5차원이네. 이렇게 되는 거고, 맨 디테일한 그 하나의 벡터, 예, 맨 하위 벡터가 엘리먼트가 3개 있는 RGB 값을 표현한다. 그게 전체 이미지 한 장, 어떤 이미지의 한 픽셀일 거다라는 거. 응? 지금 상상이 되죠? 그 다음에 얘네들 쭉 이렇게 올려서 쭉 보시면 여기까지요. 여기. 예, 여기 하나,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있잖아요.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이게 뭐야? 첫 번째 비디오라고 하는 거에 프레임들일 거라는 거죠. 한 덩어리, 맨 위에 거, 두 덩어리, 그다음에 세 번째 덩어리. 그게 원 프레임, 투 프레임, 쓰리 프레임일 거예요. 거기까지가 비디오, 첫 번째 비디오일 거라는 거지. 인덱스로 봤을 때는 0번째 인덱스. 됐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쪽으로 또세 덩어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세 덩어리가. 세 덩어리가 나오는데 이렇게 세 덩어리가 나온 이유도 거기도 그두 번째 비디오에 세 개의 프레임이 들어가고 그세 개의 프레임을 이렇게 각각 구조를 다 담고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라는 거지. 됐죠? 요거 5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5차원을 이 나오는 거야.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서버마다 아니면 여기에 폴더 단위로 내가 비디오를 담으려고 한다. 만약에 폴더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럼 폴더라고 하는 애가 첫 번째 폴더, 두 번째 폴더, 세 번째 폴더, 폴더는 세개 있어. 거기에 두 개의 비디오가 각각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또 하면 어떻게 돼? 6차원이 되는 거지. 앞에 폴더가 또 들어가야겠지. 그죠? 그 폴더 6차원이 되고 6차원 속에서 그 폴더 말고 그걸 가지고 있는 애를 하나의 서버라고 생각하면 서버 1번 서버, 2번 서버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7차원이 되는 거예요. 또 서버라고 하는 개념이 또 들어가야 되니까. 그죠? 따라서 그런 구조가 우리가 리얼월드에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크게 보면 여기에 서버 1, 서버 2, 이런 게 있고, 서버 쪽에 들어가니까 폴더가, 개념이 있고, 폴더 개념이 있고, 폴더 안에 비디오 개념이 있고, 여기 비디오라는 개념이 있고, 비디오는 뭘로 돼 있어? 프레임이라고 돼 있는 놈이 있고, 프레임은 뭘로 돼 있어? 몇 바이 몇이라는 가로 곱하기 세로로 돼 있고, 그죠? 이런 스타일로 돼 있고, 요 셀은 뭘로 돼 있어? 요거는 RGB로 돼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아키텍처를 내가 요구하고, 이런 아키텍처를 내가 데이터 구조에, 그죠? 데이터 스트럭처에, 자료 구조에, 데이터 스트럭처에 담아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서버 여기가 1이 있고, 여기 서버 2가 있고, 그죠? 예. 이 서버는 또, 예를 들어서 엔터프라이즈 1이 있고, 또 엔터프라이즈 2가 있어요. 이렇게 또, 엔터프라이즈. 또 엔터프라이즈는 또 묶어가지고, 뭐, 컨츄리, 나라로 할까요? 컨츄리 1이 있고, 뭐, 컨츄리 2가 있어. 또, 이렇게 묶고, 컨츄리는 또 묶어가지고, 글로브, 지구라고 하는 애가 하나 있고, 저쪽에 또 지구가 또 있으면 지구가 두개 있다. 이런 구조로 만약에 내가 그런 어떤 자료 구조를 관리, 유지 관리하고 계속 가지고, 뭐, 놓고 싶고, 그죠? 거기에 데이터를 유지 관리하고 싶고,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글로브 1에 들어가서 컨츄리 1에 들어가서 그다음에 엔터프라이즈 1으로 들어가서 서버 1으로 들어가서 비디오 쪽으로 가서 폴더로 가서 여기 폴더예요. 네, 폴더로 가서 폴더 안에 비디오로 가서 프레임으로 가서 여기에서 셀로 가서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계층 구조화 되어 있는 거죠. 그걸 계속 유지 관리하면서 담고 그걸 쭉 찾을 때는 마찬가지 인덱싱이라고 하는 것을 써서 쭈루루루 찾고, 그다음에 업데이트하고, 유지 관리하고, 그죠? 입력 수정 삭제 조회. 이게 관리죠. 매니지먼트죠. 그렇게 하면서 자료를 계속 유지하는 거야. 이런 케이스가 얼마든지 많죠. 그죠? 아니, 부서에서 만약에 뭔가 관리하는 어떤 그 구조를 내가 파이썬으로 짜고 싶다. 계층 구조. 뭐, 가게, 족보의 구조. 뭐, 이런 것도 짜고 싶다. 뭐, 굉장히 많죠. 그런 구조. 그죠? 그래서, 5차원, 6차원, 7차원, 8차원, 10차원까지 이렇게 막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 이거는 어떤 포지션, 혹은 위치 정보만 담았지만 여기에 시간이라고 하는 정보와 그죠? 그다음에 어떤 다른 어떤 우리가 3D, 4D라고 하는 늘 생각하는 오감 센싱 그런 개념으로 또 뭔가가 들어간다고 하면 또 굉장히 차원이 많아지는 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는 코드를 보고 이게 5차원, 4차원, 5차원의 텐서야. 5차원의 텐서고, 5차원의 텐서에 지금 어떤 구조로 돼 있고, 그 구조에서 내가 어떻게 액세싱을 할 수가 있고, 넣다 뺐다 할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상에서 배운 거고, 실제로 리얼월드에서 설계를 한다. 설계를 해서 구현을 한다라고 하면 그 설계 속에서는 지금 얘기했던 이런 설계를 하시는 거죠. 이런 어떤 내가 뭘 만들려고 그러지? 어떤 데이터를 내가 구현을 하면 좋을까? 이런 설계를 해서 그 설계에 맞는 텐서를 만들겠죠. 그죠? 이게 그러니까 비전 쪽으로 가면 아까 이 비디오와 같은 이런 구조가 될 것이고 자연어 처리도 마찬가지. 이런 자연어 처리라고 하는 쪽으로 가도 언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거잖아요. 사실은. 언어라고 하는 것도 책이 있고, 책 속에 챕터가 있고, 챕터 속에 단어, 패러그래프가 있고, 패러그래프에, 워드 단위가 있고, 워드는 뭐 캐릭터 단위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다돼 있는데, 그거를 내가 유지 관리하겠다? 만약에 생각한다면, 어떤 텐서로 만드는 게 좋을까? 계획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구현하고, 예,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고차원 텐서에 대한 부분들은 수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1차, 2차에 국한하는 게 아니에요.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더갈 수도 있다. 머리가 복잡해질 수 있지만 복잡한 개념은 아니다. 아, 계층 구조로
계속 탑다운 방식으로 이걸 들어가 주면 된다. 이거 이렇게 해서 들어가 주면 된다. 맨 마지막에 들어간 요 하나의 부분이 가장 디테일한, 가장 스몰 사이즈, 유닛에 관련된 그런 부분인 거다. 그래서 이 덩어리, 그 다음 덩어리, 그러니까 어떤 구조로 돼 있는지를 파악만 하면, 접근은 역시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되겠죠.